예, 3월 18일 날, 이거야, 18일. 예, 농장 들어왔어요. 그래서, 개나리 목대에 이렇게 길들한, 한없이 올라간, 목대에. 여기는 미선나무를 붙여봤습니다. 미선으로요. 그랬더니, 미선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. 잘 나오고 있답니다. 네, 접합이 아주 잘된 거죠. 그래서 이 중간에 한 군데, 그리고 상단 부분 이렇게 휘어 가지고 했는데, 네, 여기 보이시죠? 보이네. 그래서 이 선단에 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맹아는, 이제 개나리 맹아는 띄어낼 겁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나오네요. 이쪽에도 약간 위험했었는데, 지금 젖목 활착이 됐습니다. 유압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깎이 접들 한 거고, 그 다음에 이쪽에는 두 군데 테이핑 한거 보이시죠? 호접을 했습니다. 뿌리 여기 있고 해서 화분 분갈이해서 호접을 해가지고, 요거는 뭐 깎이접도 살았으니까 시간 지나면 100% 확실하게 붙는 거죠. 그래서 요것도 아주 작품이 될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내년에도 뭐 이제 다른 형태로 또할 수도 있고. 네,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듯합니다.